일손도 많이 지금 보시다시피 농촌에 일손이 많이 딸려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장님한테 슬쩍 좀 봉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쭤더니 흔쾌히 또 해주시더라고요. 간정우 위원장님이. 그래서 아마 다른 분한테 사실은 더 갔어야 될 게 저한테도 왔나 싶고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제가 워낙에 원래는 좀 급했어요. 포도는 낮에 방합성이 이렇게 방합성 작용을 해서 밤에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아들이 그러면 밤에 익으니까 달림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상호를 지었고 부르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이런 과정을 몰랐는데 이렇게 해보니까는 힘들고 진짜 보람도 있고 이렇게 포도 알이 알알이 익어가면서 싱그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도와주니까 보람도 되고 좋습니다.